네, 안녕하십니까. 지금 아침 일찍입니다. 오늘은 저희 수련생들이 승단 심사가 있는 날이에요. 총 7분이 보시는데 그 중에 5명은 1단 심사를 보시고 그 중에 한 분은 2단 그리고 다른 한 분은 3단 심사를 보러 갑니다. 국기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야, 허공에 섀도우 복싱 하면 안 되고. 때리진 않잖아. 아니야. 뭔가 이제 그 액션으로 저거 될 수가 있어. 완전 붙었을 때 이거 한 번만 해줘. 뭐 한두 번 이렇게 밀어대고 이렇게 쳐도 되는데 붙었을 때 이제 몸통을 때리는 용도. 그것도 이제 이 타격으로 KO를 시키겠다라는 느낌을 해도 되는데 그런 것보단 어떤 발을 차기 전에 어떤 보조적인 수단으로. 규칙이 되게 웃겨요. 이게 2018년 그 기준에 11조에 이제 그 나와 손기술은 얼굴을 칠 수 없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발은 주먹 자세인데 어깨에서 위로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만 질르면 되는 거야. 각도가 적혀 있질 않네. 또 이제 제일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 이제 그 기술을 바르게 유도를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면은 반칙이 된다. 그런데 솔직히 기술 잘 유도하는 건데 이게 왜? 발 쓰는 거 중에 쓰면 안 되는 거? 양심차기 하단차기 하단차기 네. 하단차기 안 돼요. 박치기 안 되고 잡고 넘어뜨리기 그 다음에 넘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격하면 안 돼. 그 반칙 상황에 정확하게 있어. 다 못하는 거 Thank you.
유나 기아 기아 Ha ha ha.